출발 새 아침. 이승만 학장 교장으로 활동 중인 서울대 전 교수 이영훈과 그가 이끌고 있는 이승만 학당 관계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중 이우연은 지난 16일 일본 극우 방송에 출연해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고 징병 역시 합법적이었다. 오히려 한국인의 임금이 더 높았으며 위안부 강제 동원도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극우단체로부터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등 일체를 지원받고 일본 극우 인사 대신 연설을 하면서 일본 식민통치를 적극 옹호했음도 밝혀졌습니다. 김종원 민중당 의원은 26일 이 의원이 소속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정부 지원금 12억 원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베의 비논리적 막무가내식 경제보복에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는 요즘 친일파로 불리는 매국적 학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한 행보가 참으로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전개해주는 친구 뉴스봇. 하지만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이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뭔가 춥네요. 뭔가 좀 할 말이 있는 듯한.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 나이가 드니까 또 좀 그런 게 있죠. 네, 체중 감량하니까. 좀, 아, 그러시구나. 예, 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우선 일단 추운 얘기 조금 더 춥게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일단은 잡히긴 했습니다. 네, 언제죠? 어제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뭐 절충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 간 협의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 간 협의에서 9월 2일과 9월 3일 이틀 동안 여는데 합의를 했죠. 자, 그런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국회 그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9월 3일에도 개최를 하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하는 예,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 긴급 소집해서 일정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 뭐 일정을 또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But 문제는 일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 뭔가요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들은 지금 뭐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동생, 재수 씨, 그다음에 단국대 뭐 장영표 교수를 비롯한 그 대학 관계자들까지 다 부를 태세거든요. 여당은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산 못 넘으면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죠. 자유한국당 쪽 뭐 그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15일이냐 뭐 20일이냐 이걸 이제 따져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당에서는 8월 30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야당에서는 9월 2일까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변수로 9월 3일이 하나 추가되면서 더 문제가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하고 야가 합의를 해서 다시 열흘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경환 간사가 그 증인 채택 문제도 좀 있어서 좀 복잡해질 수 있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강기정 수석하고 이인영 대표하고 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좀 아무래도 셈법이 복잡하고 날짜를 특정하게 되면 대통령이 매우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제 결정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일정보다는 증인 부르는 문제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더 큰 예. 예, 난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선거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늘 31일까지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가 이 활동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네 건을 정개특위 전체 회의로 이관하기로 일단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 소위 재석 의원이 11명인데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날치기다라고 퇴장을 했고 나머지 7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 가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안건 조정위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안건 조정위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제 최장 90일간 논의가 이제 더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기겠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안건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을 선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But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정의당과 빅딜을 이제 고려해서다는 얘기고요. 정의당이 사실은 그동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푸념을 많이 늘어놨었거든요. 결국 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허락하는 대신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어제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 이 소명 절차를 진행을 했죠. 소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미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노트에 올리는 문제를 인사청문회 지금 뒤로 밀었거든요. 이른바 정부적인 판단이 지금 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입니다.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게 뭐 후보자가 직접 와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인사청문회 소명단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건 수긍이 가고 어떤 건 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 다시 자료 요청을 또 추가를 네. 했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다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데스노트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타임이 좀 시기적으로 하필이면 정개특위 원래 끝나는 그 타임 이제 지나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당이 하는 걸 봐가지고 데스노트 올릴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겠어요. 예.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세 번째 이거는 재밌는. 재밌다기보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 씨가 5.18 묘지를 침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네. 예,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이제 5.18 민주묘지를 노재현 씨가 찾았다는 겁니다. 한 시간간 네. 참배를 했고 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라도 대신 아버지의 의중을 담아 5.18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노 전 대통령은 뭐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5.18 가해자인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가족 가운데 이 광주를 찾아서 이 사죄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거고요. 이 5.18 관련 단체 쪽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직접 와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이번 사죄를 계기로 해서 이 진실에 대한 고백도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언제 사죄를 하실지 또 특히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노재현 씨가 말하기를 노태우 아버지죠. 이 노재현 씨 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못 가는데 대신에 나보고 가서 참배를 해라, 참회를 해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왔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담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당사자 중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네. 온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전두환 도대체 뭐 하냐 이제 이러니까 나온 건데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자신의 거를 이제 잘 했든 못했든 사과하고 인정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죠.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이를 두고서 민주당에서
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서까지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9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날짜다. 3일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야 특별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이게 간사들만 얘기가 됐었던 건가 봐요? 원내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네.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9월 2일까지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법적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3일까지로 합의를 한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고 특히나 이 국회의 그 권한 그러니까 월권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문회를 하기로 한 건 다행인데 이렇게 월권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안타깝다, 아쉬웠다 이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저희 이제 또 간사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30일, 31일까지라도 하자 9월 2일 전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날 9월 2, 3일 아니면은 못하겠다 이렇게 정도까지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3일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굉장히 저희 원내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원내 지도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심도 깊게 의논을 지금 할 예정이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인사청문회법인가요? 거기 6조 3항인가 보게 되면 여야 합의로 열흘 정도를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가 문제냐. 그리고 9월 2일, 내가 9월 2일, 3일, 4일, 3일을 하자 그랬다가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이틀만 하자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정말 대승에 양보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렇다면 네. 이런 합의를 할 때 그 지도부하고는 뭐 전혀 얘기 없이 그냥 간사들끼리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아무리 늦어도 9월 2일까지는 마칠 거라고 저희가 봤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권한을 상당히 이양을 했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이거를 또 협의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이제 그 같은 시간에 또 저희가 또 중요한 또 회의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챙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일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간사께서는 부득이하게 정하셨을 텐데 저희도 이제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다시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또 뭐 저희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오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 합의가 번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뭐 그냥 국회 청문회는 안 열리고 국민 청문회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일단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게 맞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었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나간 9월 3일까지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그 월권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깊게 하는데 뭐 이게 그 번복이 될 건지 여부는 제가 지금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뭐 얘기되는 뭐 그렇게 정하게 된 과정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또 뭐 부분적으로나마 또 뭐 논의된 게 있고 뭐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국민청문회 또 저희가 생각을 뭐 지금 이제 뭐 전혀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뭐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국회 청문회를 우선 하는 것이 저희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이런 소리도 하던데요. 아니 청문회 네. 일정 합의해서 우리가 하루 양보해줬더니 이제는 또 원내에서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걸 뒤엎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상당히 이게 계획적인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인사청문 요구서가 제출이 된 12일 만에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이틀을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3일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인사청문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한 양보를 해서 인사청문회 이틀을 하게 됐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후보자가 국무총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이틀씩이나 받는 것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는데 그것도 네. 날짜까지도 법정 시한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를 한 것까지도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 엎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를 본다면 네. 그럼요. 날짜를 뭐 하루 하든지 아니면 법정 기한 내에 하든지 뭐 어떤 거 하나는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여야가 엄청 입장이 다른가 봐요. 야당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은 무조건 수용해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거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모든 인사 일정 또 증인, 참고인을 다 채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무조건, 이 무조건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어떤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의도 네. 자체가 굉장히 정쟁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가 그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야당의 요구라면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고요. 너무 무리하고 과도한 겁니다. 이번에. 그 야당에서는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지금 조국 가족들에 대해서 10건이 넘는 고발이 들어갔다. 이거는 동시 진행해야 된다. 뭐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청문회도 보시고 판단하실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를 받아라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공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리적인 이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를 검증이 아닌 당리청약의 차원에서 정쟁으로 가져가는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가 지난번에 평가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혹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 문제를 굉장히 저희도 중요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가.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위법한 것과 상관없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말씀드리고 네. 또 뭐 본인의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어떤 능력과 생각 이런 건 또 그대로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 뭐 더 분명하게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제도적인 뭐 변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 또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드릴 말씀들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만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갈등에 또 다른 불씨로 거론되고 있다. 네. 특히 활동기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어제 공선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이제 한국당이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활동기한을 연장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국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서 전체회의 이관에 제동을 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회의 이관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정개특위가 그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두 달이 연장했는데 네.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거의 회의에 응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가게 됐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인 거죠. 본인들이 정했던 입장, 그러니까 뭐 지역구 270, 비례대표 하나도 없애는 이런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딱 내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또 이번에는 또 일서위 위원장을 달라 이러면서 또 회의를 전혀 거부한 이런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축조심이라 한다든지 뭐 안건조정회의를 뭐 신청했다 이거는 다 지연 작전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안건조정회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90일 최장 9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위원장이 이거를 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안건조정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개특위에서 정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기본 입장은 사실 연장을 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태도가 과거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사실 연장에도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오히려 이 작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뭐 의견을 들어주지 않냐 이런 얘기는 자유한국당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국회에 그동안 합의됐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존의 태도를 정말 아주 전향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어지럽고 복잡한 요즘 전국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함께 우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편파적으로 공정한 정치 토크 우아한 정치 네, 전국은 아수라장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품격 있게 우아한 정치 토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편파적으로 공정하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혜은 의원님은 정말 공정하게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들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혜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뉴스 보면서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요? 지소미아요. 아, 지소미아요. 네, 그날 네. 오전 정도 그리고 또 점심 때까지는 청와대가 그냥 유지할 걸로 그렇게 다들 알려졌는데 갑자기 그렇죠. 그냥 퇴근 시간에 번복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정기를 내리시 뭐 중단시키시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절충안적으로 이 종료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나요, 그게? 절충안?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이제 지금 저렇게 잠깐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종료냐 파기냐 이거부터 좀 저는 네. 저는 파기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파기가 보는 이유가 적절하다. 종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내버리는 게 정상이라는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유지였고 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지인데 특별한 조치를 해서 끝내버린 거니까 파기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파기를 검토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죠.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됐다가 결국은 상당히 이제 청와대가 설명하는데 감정적인 발언들이 있었어요. 네. 뭐 고노베 상가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상당히 무례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는 파기한다고 얘기를 먼저 안 했는데 일본이 먼저 파기한다고 그래버리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감정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파기라고 하는 말도 이게 이제 종료냐 파기냐가 또 문제된 이유가 그 어떠한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느끼느냐 이게 이제 그 얘기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또 본질대로 얘기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강경화 장관이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거 아니다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고노 매상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불편했던 심기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전달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일본에서 나온 얘기도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 외상이 만났을 때는 그냥 고노 외상은 그냥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알아들었대요 본인 스스로는. 그리고 나중에 네. 나중에 문자로 우리 네. 또 우리 강경화 장관이 청와대 전달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외교 양국의 외교 수장들이 전부 다 소외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 분위기를. 그러니까 후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후자가 더 많다고 보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설왕설래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듣고 좀 걱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4867 쓰시는 분 의원님 목소리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해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지소미아 뭐 파기 결정 종료 결정과 바로 맞물려서 이런 결정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한미일 공조나 안보 균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일부러 메시지성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답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지소미아를 계속 파기를 압박했던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압박했어요? 북한이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논란이 됐던 촉발은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당 대표가 이걸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청와대에다가 네. 요구하는 형식으로. 그랬더니 바로 북한이 이건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북한에 대한 뭐 친북 성향을 보인다 이런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오해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많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거의 대거 일어나서 이거 지소미아 파기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되는 대목인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이걸 간절히 원하죠. 북한이 한미일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북중러 공조가 철통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한미일 공조가 삼각공조는 느슨해지길 바라는 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의 균열부터 먼저 갈라치기를 해놓으면 한미 공조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국면에 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딱 원하는 거죠. 근데 지소미아 파기 뭐 종료한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일본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보다는 일본한테 더 그동안에 유익한 동맹이었고 협정이었고 우리는 조금 뭐 특별히 종료를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 동의하기 어려운데 정보위원장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보고를 받지만 네. 협정이 그걸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 몇 번 받았다 이거는 공개할 수 있는데 올해 받은 세 번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나라 분단 대치 국가가 전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네.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북핵에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리적인 정보, 인간 정보뿐만이 네. 아니라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그런 북핵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어려운 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정찰위성 같은 건 우린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5개나 갖고 있죠.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우리는 1분 이상 넘어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즉각 인지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형 첨단 무기들이 기존의 우리 이런 정찰 자산으로만은 탐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칸데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포물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고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는 그래서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레이더로만 탐지를 하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구는 둥글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가는 레이더가 공면인 지구의 일정 부분 사각지대에는 포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그 정찰위성을 5개나 갖고 있는 기술 정보가 굉장히 저희한테 결정적이고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보면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에다가 SLBM을 달아가지고 핵을 쏜 거 아니에요. 근데 잠수함이라는 거는 바다 밑을 막 심해를 헤집고 다니면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특히 우리는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 하는데 그건 어렵죠.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제대로 탐지하기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음향탐지, 음파탐지 이런 걸로 굉장히 보는데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일본과의 기술 정보 공유가 중요해지는 우리가 북핵에서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국면으로 더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 우리는 별로 받는 게 없고 일본이 더 득을 본다? 이거는 전혀 저는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거 제가 들은 거는 뭐 일본은 그 위성 말씀하신 위성과 관련된 기술이 뛰어난 거는 맞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슈미트 정보라든가 다른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휴민트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인간들, 육산전을 네, 하거나 네. 그런 일 예를 들면 북파 이제 북한의 공작원을 찾아낸다거나 뭐 북한의 핵 시설을 탐지한다거나 그런 부분엔 도움이 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 정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쉽죠. 근데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까지 자기네 정보가 이렇게 높고 우리한테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자기네들도 지소미 안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아니, 꼭 뭘 달라고 그러고 정부를. 아니요. 지소미아가 지금 네. 보면 한일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의 굉장히 핵심적인 축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미국은 이거 파기되기 원치 않는다고 수없는 네네. 메시지를 날렸는데도 우리 정부가 예상을 깨고 파기하게 되니까 벌써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등등 나서가지고 네. 실망이다. 그리고 이게 복구되기를 원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런 한미일 공조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9239 쓰시는 분께서 설명을 듣다 보니 뭐가 뭔지 이해가 되네요.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태도를 바꾸면 다시 협정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 이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진보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려고 거의 9년 가까이 굉장한 노력을 보였는데도 네네. 이게 쉽지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기가 되면 자동 복구하거나 또는 비슷한 노력 정도만 있으면 복구되는 게 아니라 파기는 쉽지만 복구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파기되기를 많은 분들이 파기되기를 원치 않았고 파기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다 대고 했던 겁니다. 지금 328호 쓰시는 분께서 위원님 우리를 안보상 신뢰 못한다는 일본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일본의 위성에 우리의 목숨을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중국도 저 큰 나라가 도강양해를 합니다. 네. 힘을 기르고 우리의 것을 신뢰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네. 말 한마디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더 냉철한 이성적인 대응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신뢰를 따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하겠다. 뭐 검사 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 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도 특권층의 삶을 살아온 조국이다. 이분이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더 규명이 돼야 되죠.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걱정이 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팩트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름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걱정은 하는데 팩트체크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신 거죠. 그럼 지금 9월 2일이나 3일이나 이렇게 청문회 날짜 가지고서 여야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 날짜 지금 이인영 대표가 너무 강경하게 8월 32일을 넘으면 법을 어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법은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어느 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8월 30일이 될 수도 있고 9월 2일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명백히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타협이나 절충 이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를 100% 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네.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걸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매끄럽게 푸는 게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간사들 합의했을 때는 9월 2일하고 3일 두 날을 하기로 했죠. 대승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원내 대표나 이 여당 쪽에서는
3일은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3일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사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뭐 이렇게 하루 아닌 걸로 한 적도 꽤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너무 강경하게 그렇죠. 네. 경색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조금 약간 이건 아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하나 짚어봅니다. 손학규 대표 직속 TF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총선 준비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혁신 방안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고 또 하나는 추석 때 10% 이상 못 올리면 나 그만둔다라고 하셨던 우리 당대표님께서 그 얘기는 뭐 거의 1년간 하셨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안 두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죠. 정치를 하신다는 거는 약속이니까.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자꾸 한국당에서 보수통합하겠다면서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또 손학규 대표께서도 유승민 안철수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엊그제 TF를 만들었다고 이제 백드롭을 바꿨어요. 백드롭에 유승민 안철수 사진을 다 넣어가지고 예. 예.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을 완전히 무슨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하셨는데 그렇게 이벤트만 하실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손 대표가 퇴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말은 무시하시고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라 그랬더니 사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정확하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정확히 얘기하죠. 본인의 뜻은 뭐예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지 저는 제가 네. 본인의 뜻은 알 수가 없고 네.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한국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네. 뭐 네. 얘기되는 것은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한국당에서 오라 그러면 가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개혁이 먼저 돼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그 네.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네. 통합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죠. 국민들이 네.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바른미래당 우아한 의원 이혜원 의원과 우아한 토크 나눠봤습니다. 네, 94.5 FM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